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을 종부세와 양도세에 적용해서 주택수를 판정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을 주의해야 한다는 건 주택수 제외 요건이 세금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은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주의해야 할 것 알아볼 텐데요. 먼저 양도세에서 양도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보유주택수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도세 중과 대상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해서 양도세 비과세에서까지 주택수 제외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양도세 비과세에서는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라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때문에 이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 비과세에서까지 주택수 제외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그 요건과 앞선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그 요건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됐으니까 당연히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겠지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반대로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가 됐으니까 당연히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겠지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렇게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려면 금액 요건과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금액 요건은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똑같습니다. 공시가격 3억 이하. 하지만 지역 요건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먼저 종부세에서는 이제 지방 저가주택이라고 해서 지방의 개념이 있고 양도세에서는 기타 지역이라고 해서 기타 지역의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양도세 중과 대상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면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되는 경우가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양도세와 종부세 각각 지역 요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세에서 양도세 중과 대상 보유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을 보시면 지금 표 보실 텐데요. 자, 3번 기타 지역에서 기타 지역이라고 하면 광역시 군지역 그리고 세종시와 경기도 읍면지역 그리고 기타 도지역을 통틀어서 기타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기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하는 주택만 보유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보유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고 해서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방저가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되죠. 그 지방저가주택의 요건을 보면 지금 보시는 법령은 종부세법 시행령입니다. 올해 9월 23일 날 새롭게 신설된 조항인데요. 제4조의 2, 3항을 보시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방저가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1주택에 한정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금액 요건이 나와 있네요. 1호에 보니까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것. 2호를 보시면 지역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이라고 해서 감옥에는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남옥에는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광역시지만 그 안에 소속된 군지역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목을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수도권 밖의 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기도 읍면지역과 그리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그리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런 곳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그 기타 지역에는 경기도 읍면지역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광역시 군지역이라고 해서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옹진군도 해당이 되거든요. 하지만 종부세에서는 경기도 읍면지역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내용을 제가 하나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아마 이 표만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준시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 여부를 표로 나타낸 겁니다. 먼저 양도세에서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그 기타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가 되는데 기타 지역은 광역시 군지역 그리고 세종시 읍면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그리고 나머지 기타 도지역이 기타 지역인데 이 기타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에서까지 무조건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양도세 비과세에서 주택수 제외가 되려면 1세대 1주택 특례라든지 뭐 그러면 뭐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또는 혼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있겠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양도세 비과세에서 주택수 제외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 비과세에서도 주택세 제외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 주의하셔야 되고 이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금액요건과 지역요건을 충족한 1주택에 한해서 주택수 제외를 해주는데 뭐 금액요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시가격 3억 이하고요. 이제 지역요건은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데 먼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이고요. 그리고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지역인데 주의할 건 이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주택수 제외되는 지역요건과 그리고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역요건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 읍면지역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지역은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지만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 제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을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세에 적용해서 주택수를 판정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세금은 어렵습니다. 때문에 오늘 내용은 여러분께서 참고만 하시고 어떤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